그럼 이제 비가 안 올 때는 그러면 이제 나는 자리 가고 손더듬이를 하는 거야. 하지만 송이는 없습니다. 조금 오는데 그런데. 아무리 더듬고 둘러봐도 송이는 보이지 않고 정호 씨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뭔가 발견한 정호 씨. 올라가죠. 어디요? 어디 있다는 건가요? 혹시 보이시나요? 칼비가 좀 볼록하잖아요. 예. 네. 좀 이상하, 강가에 좀 애금 이상하다. 그럼 칼비를 살아야지. 저기 보면 딱 서입니다. 그럼 토질이 산 만당 같은데 전부 마사 땅에 이 갈비가 없으면 요래요. 송이가. 얘는 갈비가 많이 쌓이는 게네. 올라오면 막 송이가 굵어요. 지금 비가 나고 못 올라오고 있는 게라 이 비 오면 이것들이 지금 같이 올라오는 지금 단계거든요. 저것들하고. 비 오면 쫙쫙 올라오는데. 아, 볼로 이렇게 올라오네요. 비가 오는 게 못 들고 올라오는 상태라요. 갓 채취한 1등급 국산 송이버섯. 자루 부분이 하얗고 갓도 연한 갈색이지만 수입산의 경우 뿌리에 흙이 없고 갓 색깔도 진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이 얼마나 강한지도 확인하세요. 근데 송이가 왜 비가 온 뒤에 이제 쫙 올라오는 거예요? 수분이 많을게요. 비가 안 오면 문득 올라와요. 송이꾼 정호 씨의 송이 찾기 여정은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저 소나무 옆에 한번 봐요. 아, 있네. 있죠. 흙을 뚫고 고개를 내민 천연 항암 식품 송이버섯. 아무리 꽁꽁 숨어 있어도 정호 씨의 매서운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루의 굵기가 일정하고 갓이 피지 않은 걸 보니 좋은 상품입니다. 소나무 기운을 듬뿍 받은 송이버섯의 향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마치 보물 찾기 하듯 송이를 찾아내는 정호 씨. 이 송이는 좀 커 보이죠? 와, 몸도 많이 봐요. 아, 이렇게 핀 것도 송이 이거 아 이거 송이 원래 송이가 피면 다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예. 살이 좋고 피면은 전부를 안 갈았던 거예요. 여기서 막 여기서 밑도구만 하는 게 이 정도 됐었다고. 몸도관을 막 이따만 하고. 근데 피면 팔아먹는 데는 돈은 안 돼요. 송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버섯들도 가을의 부름을 받는데요. 능이버섯도 발견했습니다. 아,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못 찾겠네요. 그렇죠. 색깔이 거의 똑같아놓은 게 그렇죠. 가을산의 보물은 끊임없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이번에도 제법 좋은 상품의 송이군요. 송이를 마주할 때마다 자연의 신비로움마저 느껴지는데요. 그것이 정호 씨가 황석산 날다람쥐가 된 이유 아닐까요?